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이런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선거가 이름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투표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해가지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거나 아니면은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은 모든 그런 투표자들의 득표수와 관련된 것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천방지축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숫자가 너무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득표수는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패턴이나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는 국힘당 당대표 경선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송 이제 준비 다 마치고 박주연 변호사가 이번에 황교안 후보 쪽에 서가지고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박주연 후보가 조사한 모바일 투표 득표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모르면 약인데 그 통계 자료를 가만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연수가 맞냐? 이게 내 눈에는 자연수가 아닌데 자연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게 만들어진 숫자 같은데 만들어진 숫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들어진 숫자 같은데 방송을 내보내면은 전산 작업을 해오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분들이 딱 보면은 감을 잡고 의견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 겁니다. 투표자들의 득표수라는 것은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라는 것은 자연수지 않습니까?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나 수학적 관계식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 거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최종 결과는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후보별 득표수에 손을 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습니까?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규칙을 찾을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이런 책이 나왔습니까? 2020년 2020년 대선에서 240만 표 정도의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규칙, 숫자에 손을 댔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뭡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국힘당의 윤석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모든 전국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17개 광역시도에서 보게 되면 거의 뭡니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플러스 차이값하고 윤석열의 마이너스 차이값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가 자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책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각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낱낱이 보고한 것이 뭐죠? 도둑놈들이 2건하고 3건이죠. 4월 1일 날은 2020년 4.15 총선의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4건, 도둑놈들 4건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도 오늘 박주연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가지고 보고 이게 자연수가 아닌데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야. 예? 이렇게 이놈들, 예? 그냥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적인 그런 능력이라는 부분들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산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딱 테이블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말이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38 전당대 K보팅 5초당 분석 보고서 가운데 일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수와 끝자리 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국민의힘 경선 참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바일 투표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이 아마 핸드폰인 것 같고 그다음 PC 웹이 데스크탑 같은 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생성된 거는 며칠은 안 나오고 3시 59분 48초부터 4시 18분 15초까지 여러분들 자료를 추출해 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 혹시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5초당 모바일 투표에 몇 사람이 참가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68,425명에서 5초당 여러분들 50명이 참가를 한 겁니다. 268,475 5초당 첫 번째 5초당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얼마를 했는가 하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26만 7,399명에서 5초당 26만 7,449명이 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5초당은 데스크탑으로는 1,026명이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그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에? 5초마다 어떻게 딱 이렇게 10단위로 숫자가 늘어나는지 궁금한 겁니다. 5초당 투표자 수가 첫 번째 5초는 50명 다음 여러분들 5초인 10초가 되면 40명 다음에 15초가 되면 50명 다음에 20초가 되면 40명 다음에 25초가 되면 60명, 다음에 30초가 되면 40명. 어떻게 이러면 탁 이렇게 10, 이게 끝자리 수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5초마다 모바일 투표에 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뭡니까? 예? 처음 5초는 50명, 다음 5초는 40명, 그 다음 5초는 50명, 다음에서는 40명, 그 다음은 60명. 세상에 여러분들 51도 있고 52도 있고 53도 있는데 어떻게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떨어지죠? 네. 여러분 그다음 여기 PC를 보시기 바랍니다. 데스크탑을 쓰신 분들은 5초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5초에는 1026명이 데스크탑을 이용해 가지고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다음은 뭡니까? 10초 돼도 1026명, 15초 돼도 1026명. 20초가 돼도 1026명, 25초가 돼도 1026명, 30초가 돼도 1026명.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마마님 말씀처럼 진짜 신내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도록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5초마다 네? 끝자리 숫자가 0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참여하냐 이야기죠. 세상에는 50도 있고 51도 있고 52도 있고 53도 있고 49도 있는데 어떻게 5초마다 뭡니까 모바일 투표에 50명 40명 50명 40명 5초마다 60명 40명 40명 60명 이렇게 늘어나냐 이야기죠.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전산 작업을 많이 해오신 분들은 이 딱 보시면 감을 잡으실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마지막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자 수 끝자리인데 마지막에 끝나는 숫자가 모두가 5로 끝나는 겁니다. 예? 투표자 수가 예? 보시죠. 26만 8,425 5로 끝나고 26만 84,027 15 5로 끝나고 26만 8,515 5로 끝나고 모든 투표자 수 끝자리가 5로 끝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까무라친 겁니다. 제가 38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뭐 사실 일체 언급 안 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란 것이 다 결정된 거니까. 그러나 예,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글을 보고 박주현 변호사가 아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봐도 기가 찬 이야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인영 님이란 분이 박주현 변호사 여러분들 자료를 보고 여기서 투표자 수 끝자리 수가 정확히 뭔가요? 정인영 매 5초간 투표인 수가 정확히 10단위로 끊어지고 있어서 끝자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연수가 아니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공박사가 또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지적이나 비판하시는 분들의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자제분들의 인생을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별 여한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냥 나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많은 숫자들인데 어떻게 뭡니까 마지막 수가 다 5자리를 끝나나 그러니까 5초 예를 들면은 3시 59분 48초에서 5초를 더하는 순간에 투표한 사람 모바일 투표한 사람은 50명이 늘어났고 그 순번은 26만 8425번부터 26만 8475번까지 늘어난 겁니다. 어떻게 모든 숫자가 5자리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놀래가 자빠질 정도의 그런 숫자들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데스크탑을 이용해 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5초마다 1026명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12번째 예? 5 곱하기 10이니까 6분이네요. 6분. 예. 6분 맞습니까? 60초. 60초니까 6분이 아니고 1분이네 1분. 1분 지났을 때 겨우 한 명 1027, 1027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연수는 아닙니다. 맨메이드 넘버입니다. 만든 숫자라는 거죠. 예.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천지가 경동할 일이고 대한민국 앞날에는 엄청난 암울한 일입니다. 이제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훔친 놈도 그 놈들인데 덮는 놈도 그 놈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도가 되면은 어느 놈이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보시면은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든 겁니다. 한 분이 여러분들 좀 이 분야를 아시는 분 같습니다. 매 5초간 투표자 투표인수라는 것은 투표에 참가한 모바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정확히 10단위로 끊어지고 있어서 끝자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 하더라도 국민들 좀 어려워해야 되지 이런 것을 공병호 TV에서 분명히 다룰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처음 5초 동안에는
26만 8425번째부터 26만 8475번째가 딱 50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PC를 이용한 데스크탑을 이용한 사람은 한참 동안 늘어나지 않습니다. 1026명으로. 어떻게 세상에 뭐죠? 5초마다 다 5로 끝나는 숫자를 마무리하냐 이야기죠. 기가 차죠. 기가 차다. 예. 예. 이게 여러분들 5초에서 예. 13번째 5초 단위로 13번째를 끄는 겁니다. 다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보셨고 다음 14번부터 여기 여러분들 13번에 끝났으니까 1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번부터 여러분들 14번 곱하기 5초니까 예. 70초. 70초가 되는 시점부터 75초까지입니다. 70초에서 투표자 수가 26만 9,053명에서 여러분들 그 5초 곱하기 15초 75초가 됐을 때 26만 9,103으로 끝납니다. 5초당 숫자가 여기서는 38명이 늘었고 50명 40명 60명 40명 한 번도 뭡니까 10단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10명 단위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50명 늘고 40명 늘고 60명 늘고 40명 늘고 50명 늘고 50명 늘고 40명 늘고 기가 찬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PC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이런 투표한 사람들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028, 1028, 1029명, 1029명, 1029명. 끝자리 숫자는 14번부터 32번까지는 모두가 3, 3으로 끝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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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여기 안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3, 3, 3, 3, 3 끝납니다. 33333333으로 끝납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 투표자 수. 여러분 그다음은 5초당 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양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을 사용하신 거고 이거는 이런 PC를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 투표자 수가 끝자리가 다 여러분도 5초마다 뭐죠? 333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선거를 한 겁니다. 예. 누가 되든지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선거가 좀 공정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데스크탑으로 하는 사람들은 1028명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지 모바일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뭡니까 그렇게 뭐죠 예. 이렇게 50명 40명 60명이 다 늘어나는지 어떻게 여러분 5초마다 끝나는 숫자가 예, 26만 9103명에서 5초가 지나면 26만 9143명 또 5초가 지나면 26만 9203명 또 5초가 지나면 26만 9243명 어떻게 3이 다 이렇게 맞추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예.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투표자들이 던지는 투표수란 것은 자연수고 난수고 무작위수고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패턴이나 규칙 등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수작업은 할 수 없고 전산 조작을 하면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야당이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여당이 한 거죠. 뭐. 네. 웃어야 될지 뭐 울어야 될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공박사님 자꾸 이제 쓸데없이 웃습니까? 아니 안 웃으면 내가 병이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니까 데스크탑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링크로 온 폰에서 바로 하지요. 잘 몰라도 데스크탑 인원수는 누계수 아닌지요. 혹시나 적어봅니다. 데스크탑이 이게 누계수인지
글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누계수면 누계수로 하고 있을 건데, 예. 이게 데스크탑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중요한 이야기란 데스크탑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링크로 온 폰에서 바로 하지요. 잘 몰라도 데스크탑 인원수는 누계수 아닌지 혹시나 적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틀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러나 뭐 누계수든 아니든 간에 아무리 사람 숫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투표자 수가 참여했는데, 예, 이렇게 누계수라, 누적수라도 이렇게 뭡니까? 예, PC 웹은 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나 투표자 수 끝자리가 이렇게 3으로 다 끝나니까 이거는 예술 작품이지 뭐 이게 뭐 자연수, 예? 모바일 투표에 응한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자연수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수,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3으로 끝납니까? 3333333333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예? 제대로 좀 하면 뭐 그럼 뭐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예? 5초당 투표자 수입니다. 5초당 투표자 수. 예.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매 5초간 투표자 수가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정확히 10단위로 끊어지고 있어서 끝자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코멘트를 이시우님은 좀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이런 관계를. 예? 어떻게 이게 3으로 다 끝납니까?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기가 찬 거죠. 예.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시면 보시면은 35초부터 시작해서 50분까지입니다. 예. 여기도 다 3입니다. 예. 그리고 5초당 증가한 사람 숫자도 다 뭡니까? 50명, 60명, 30명. 왜 31명이 안 나오냐? 왜 32명이 안 나오냐? 왜 29명은 안 나오냐? 다 0으로 뭡니까? 10단위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뭐죠? 1031, 1031, 1032, 1033. 예. 기가 차죠. 숫자를 만지게 되면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숫자를 만지게 되면은 숫자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예.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바일 투표 후보별 득표율하고 후보별 ARS 투표 득표율을 공개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제가 혹시 공개가 됐는데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찾아봐도 후보별 모바일 득표율하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이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흔적이 남을 거니까. 예. 이게 모바일 투표입니다. 5초당 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50명 60명 뭡니까? 딱 10단위로 딱딱딱딱 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46만 명인가 뭐 이렇게 투표에 참가했는데 어떻게 이런 3 그렇게 딱 그 숫자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여러분 기가 안 찹니까? 저는 기가 차는데 거의 예술 작품입니다. 예. 어떻게 이러면 3333 이렇게 다 맞춥니까? 이거는 자연수는 아닙니다. 난수는 아니고 무작위는 수는 아닙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이 던지는 득표수라는 것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예. 대통령 선거에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산 장비라든지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은 다 뭐죠? 예, 포매팅을 다시 해버렸을 테니까 포렌식을 하면 금세 나오겠지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예, 선거 어떻게 훔쳤나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거의 예술 작품입니다. 예. 내가 봐도 예술입니다. 예술.
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술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3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예. 그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1번부터 68번까지 다 1로 끝납니다. 27만 781명에서 27만 841명. 1명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계속 증가하는 걸 봐가지고. 투표자 수 끝자리가 다 1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5초당 늘어나는 투표자 수가 5초마다 뭡니까? 어떻게 다 10단위로 늘어나죠? 60명, 40명, 40명, 50명, 60명, 40명, 30명. 예? 어떻게 31명은 없냐 이야기죠. 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 내라도 이야기를 안 하면은 최윤아님이 불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그만하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만합니까? 국민이 국민이 되기를 포기하면 조선의 신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공 박사님 고맙습니다. 힘든데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예? 이제 그만합시다. 선거마다 이름 조작하는 그런 나라에서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들하고 못 살지. 다 뺏길 건데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말이죠. 이 뭡니까 국힘당 사람들이 경쟁하겠습니까? 더불당 사람들하고 경쟁 안 됩니다. 완전히 제압당하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코가 완전히 낀 겁니다. 동업자가 된 겁니다. 동업자가. 누구하고. 어퍼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자가 된 겁니다. 동업자가. 동업자가 됐으니까 뭐 앞으로 끽소리 못하는 걸 동업했는데. 투표자들의 득표수라는 것은 자연수고 난수고 무작위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69번부터 88번 5초마다 이런 늘어난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40명 처음에 5초가 늘어나고 10초가 돼서 60명 늘어나고 15초가 돼서 30명 늘어나고 40명 돼서 40명이 늘어나고 45초가 돼서 50명이 늘어나고 50초가 돼서 30명이 늘어납니다. 1, 1, 1, 1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0, 0, 0, 0 다 끝나고 8, 8, 8, 8, 8로 다 끝나는 겁니다. 5초당 늘어난 투표자 수,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입니다. 5초마다 어떻게 뭡니까? 40명, 60명, 30명, 40명, 50명 그렇게 10단위로 딱딱 떨어지게 나오냐 이야기.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1, 1, 1, 1, 1, 1, 1, 1 이렇게 된 겁니다. 10단위로 늘어나니까. 여기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뭐 천년기념물이 나왔네요. 39가 한 분 나왔네요. 39가. 39가 나오면서 이제 1이 0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다 10단위로 늘어나니까 0, 0, 0, 0 쫙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50명에서 38명이 딱 늘어나면서 예, 8로 바뀌었다. 그 다음 또 계속 8로 늘어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 번째 칸은 5초당 추가되는 투표자 수입니다. 모바일 투표에. 예. 그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11110000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PC에 이게 누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숫자가 뭡니까?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겁니다. 5로 끝나고 4로 끝나고 3으로 끝나고 1로 끝나고. 이거는 자연수가 아닌 거죠. 숫자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숫자를. 예. 이런 것은 수작업을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박해만 받지 내가 여러분들 박수 받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공병호 TV는 초토화 됐지 않습니까? 예? 다 막아가지고 득표수도 다 가입자 수도 다 빼지 않습니까? 예? 좀 늘어나면 또 한 2,000명 빼고 또 놔뒀다 이러면 2,000명 빼고 실방송만 못 보게 계속 가리지 않습니까? 응? 나는 뭐 채널 성장한 건 포기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이렇게 못합니다. 예? 그래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우파 채널이 어떻습니까? 우파 채널 없습니다. 이 문제 침묵하는 것은 우파가 아니고 뭐 정파인지 모르겠는데 반응파인지 모르겠는데
끝장난 겁니다. 나라가. 이거를 침묵하고 살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선거는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선거는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자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만들어내자는 것을 다 이렇게 글로 썼지 않습니까? 글은 안 읽습니다. 나라가 다음에 막 골로 가든지 내 인생이 골로 가든지 체제란 것은 공기하고 물하고 같은데 어떻게 자기만 빠져나갈 겁니까? 나라를 도망가지 않는 한. 이 무심한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선거가 이렇게 돼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내 밥그릇이 도움이 안 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런 거 하더라도 뭐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겁니다. 뭐 그런가 보다 또 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보시죠. 예? 69번부터 88번까지는 예? 1번 이번엔 또 39명으로 딱 줄었네요. 예. 어떻게 5초마다 40명이 늘고 60명이 늘고 30명이 늘고 40명이 늘고 예? 5초마다 어떻게 41명은 넣는 법이 없냐 이야기죠. 61명은 넣는 법이 없냐. 정확한 규칙성이 관찰되지 않습니까? 규칙성이 관찰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을 수 없는 숫자, 난장판 숫자가 이름 자연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그 숫자는 자연수입니다. 난장판 수. 그걸 무작위수, 유식한 말로 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랜덤 넘버라고 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들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는 뭐죠? 정확하게 규칙이 찾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숫자가 다 7로 끝납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여러분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일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박주현 변호사 여러분들과 올린 통계를 보고 야 이거는 너무하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단위로 계속 늘어난 겁니다. 89번째 5초는 27만 2407표에서 5초가 지났을 때 27만 2437명 30명이 딱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 5초가 지났을 때 77명으로 늘어나서 40명 늘어난 겁니다. 30명 40명 50명 30명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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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숫자가 여러분들 뭐죠? 이게 투표자들이 던진 모바일 투표 득표수입니까? 응? 46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다 7로 끝나지 않습니까? 7로. 이런 거 보고 선거 관리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네요.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예. 이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105번. 예. 5초 곱하기 105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5초 터울로 계속 증가할 때 5초당 투표한 사람 숫자가 모바일 투표한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다르네요. 40, 40, 40, 50, 50, 39, 50, 37, 29 그래도 37, 29가 있네요. 40명, 50명, 40명, 40명 쫙 늘어나지 않습니까? 투표 끝자리 수가 7, 7, 7, 7, 7, 6, 6, 3, 2, 2, 2, 2, 2, 2 쫙 늘어나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예? 이 박주현 변호사가 황 후보 여러분들 선대위원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9시간 전에 38 전당대 K-보팅 5초당 분석 보고서 가운데 일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조수와 끝자리 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체 여러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야 좀 하면 성의를 부려가지고 하지 이렇게 해서 또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끔 예, 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은 뭐죠? 예, 며칠 짠지는 안 나와 있고 15시 59분 48초부터 시작해서 16분 18, 16, 16시 18분 15시까지 여러분들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에 투표에 응한 사람 숫자는 26만 8,425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5초 터울로 투표한 사람 모바일 투표에 응한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난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 마지막은 이런 몇 번까지 했는 거 하니까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제공한 것은 68 예, 그러니까 5초 곱하기 68회 백까지 했는데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다 1로 끝납니다.
어마어마하죠. 5초 곱하기 51. 그 시점에서 모바일 투표에 응하신 분은 27만 781명이었는데 5초 터울이 지났을 때 27만 841명, 60명이 늘어나고 또 5초가 지났을 때 40명이 늘어나고 또 5초가 지났을 때 40명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숫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이 마지막 숫자가 자연수나 난수나 무작위수나 랜덤 넘버가 되면 모든 숫자가 1로 끝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1로 끝난다는 이야기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68 빼기 51이 17이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게 확률로 따지면 1부터 0부터 9까지가 있으니까 10분의 1에 얘는 몇 성입니까? 17성에 18성 정도의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이 마지막 숫자가 모두 다 1로 끝날 확률이란 것이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만들어진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333, 165번부터 여러분들 보면은 모든 게 다 3으로 끝나고 모든 게 다 2로 끝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러면 39명이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전부가 뭡니까? 예, 10단위로 끊기는 겁니다. 165, 그다음 177, 2, 2, 8, 7, 7, 7, 6, 6, 6, 6 다 10단위로 여기서부터 다 늘어나네요. 5초 터울로 10단위로 계속 뭐죠? 예, 50명, 40명, 30명, 30명, 4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좀 변화가 있네요. 8초 8888로 끝나고 77로 끝나고 55로 끝나고 41로 여기서는 좀 변화가 있네요. K-보팅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매 5초간 투표 인수가 정확히 10단위로 끊어지고 있어서 예, 끝자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수가. 예. 전산 조작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예. 투표자들의 득표수는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죠.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을 수 없는 숫자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실상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연수가 맞나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숫자는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좌우대칭이라는 것은 자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정확하게 좌우대칭이라는 것은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에 실었지 않습니까? 4월 1일 날 이제 2020년 총선에 대한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을 묶어가 도둑놈들 사군으로 내겠죠. 표를 던지면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표를 세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가 다 침묵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불어 가지고 선거 사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국힘당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하고 선거 사기와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좌익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포획돼 가지고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공박사 그만 좀 해라. 이제 지친다 이렇게 하지만 예? 이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목숨이. 예.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고행길이 아니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업컷을 했니 뭐 지랄을 했니 이런 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인 겁니다.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 인간들은 나라를 완전히 그냥 골로 보내겠죠. 내가 호죽했으면 이걸 또 다루겠습니까? 나도 친절머리가 납니다. 박주인 변호사 이런 걸 이런 자료 안 올렸으면 그냥 나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방송에 딴 거 뭡니까? 다른 주제 다루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양심도 죽고 윤리도 죽고 도덕도 죽었는데 선거가 완전히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포획이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 겁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만큼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 좌익들에게 포획이 될 겁니다. 나라가. 그리고 완전히 중국에 복속되는 나라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한 분 더 소개할게요. 원래는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발표한 그런 모바일 투표의 5초 간격으로 늘어난 숫자를 보기 전에 이제 그린 선거 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 전번에 대선에 이제 출마를 했던 오근호 대표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나 이렇게 이제 가봤더만은 이제 오근호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이제 황교안 후보가 4만 220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전산을 사용하게 되면 숫자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후보별 득표수 플러스 무효표 플러스 기권표 이꼴이 투표자 수입니다. 투표자 수인데 선거인수라는 것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투표자 수는 직접 투표에 참가해 가지고 무효표가 될 수도 있고 기권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각 후보의 득표수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4만 225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때 선관위 위원장 윤흥수 씨가 4만 220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보 득표수를 모두 더하면 투표자 수가 46만 1313표에서 3표가 모자랍니다. 그럼 황교안이 얻은 3표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전산을 만지게 되면 대부분 득표수의 숫자가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숫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잘못 투입된 득표수나 항목을 만들어서 숫자를 맞추거든요. 예. 다른 공직선거에서는 예.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 이렇게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항상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항목을 우측 하단에 만들죠. 잘못 투입된 득표수. 그렇게 해서 이런 그게 숫자를 맞춰서 전산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확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오근호 대표가 황교안 후보가 4만 225표를 받았는데 어떻게 4만 222표가 되냐. 그리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더해보니까 46만 1313표인데 왜 황교안 후보가 3표가 모자라게 발표해 가지고 딱 46만 1313표에 3표가 빠져 있냐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인데 최고의원은 45만 5985명이 투표자 수로 나와 있고 청년 태고는 45만 3255명이 나와 있고 당대표는 46만 1313표가 있는 겁니다. 숫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최고위원회 득표수, 청년 최고위원회 득표수, 당대표 최고위원회 총 득표수가 다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위원은 당대표에 비해 가지고 5328표가 없고 적고 청년 최고위원은 8058표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선거관리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무효표가 몇 표가 나왔고 기권표가 몇 표가 나왔기 때문에 당대표에 비해 가지고 최고위원이 후보별 득표수를 다 더한 것이
5,328표만큼 적고 청년 최고위원은 8,058표만큼 적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후보별 득표수, 기권표, 무효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발표해야 되고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을 발표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비교적 선거가 간단했지 않습니까? 각 후보가 받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 각 후보가 받은 ARS 투표 득표율, 득표수를 다시 공개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안 하지 않습니까? 겁이 나니까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뭐 세표는 어디에 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투표 인수 투표 인수 투표자 수입니다. 각각 3명 5,328명 8,058명은 다르다. 전자투표 K-보팅인데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투표 인수가 전부 다르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가. 그리고 전체 투표자에서 3명이 빠진 표가 3명이 옥대표 말 이야기에 의하면은 황교안 후보 표 같은데 그걸 왜 빼고 4만 222표만 발표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변화하겠죠. 아, 특별히 그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기권표가 무효표가 많았다든지 청년 최고위원은 기권표하고 무효표가 많았다든지 이렇게 아마 변호를 안 하겠느냐. 그런데 더 이름 재미나는 것은 이 옥 대표가 이렇게 전산 쪽으로 비즈니스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 이제 실방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예,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했던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김기현이 52.93 안철수가 23.37 천하람이 14.98 황교안이 8.72%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이 나중에 발표된 걸 보니까 오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유튜브 미디어A 실시간 방송 중 5분 만에 작성한 결과값에 당대표 결과를 맞춰봤습니다. 2% 미만의 약간의 차이가 생겨난 이유는 사전선거 보정값 같은 기술적 문제인데 안철수의 표를 빼서 얼마만큼 김기현에 주느냐. 국민들이 보기에 50% 살짝 넘으면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안철수와 김기현의 투표율 보정에서 미시한 차이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결국 미디어A가 오늘 라이브로 한 조작 결과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투표 K-보팅은 한낱의 뭐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네요. 기가 차죠. 예. 저는 뭐 이런 전산에 깊은 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예측을 하거나 이렇게 안 했는데 미디어A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재미삼아 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한 위하고 밑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저 국힘당이 발표한 거하고. 예.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번 선거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국힘당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6.11 지방선거에서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전산조작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4월 1일 날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나오고 그다음 5월 달에 지방선거에 관한 분석을 한 두 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손을 댔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손을 댄 겁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앞으로 한국에서 선거에 손을 대는 일 사전투표에 손을 대는 일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예고한 사건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에 그 많은 아우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은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울 의지가 전혀 없구나. 그래도 뭐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자유니까 저는 그렇게 접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3구 대통령 선거에 그 표를 이동시킨 국힘당 후보에게서 윤석열 후보에게서 이재명 후보로 표를 이동시킨 조작값이라고 하죠. 예, 조작값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조작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크게 났습니다. 예, 났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본 거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힘듭니다. 예. 강용석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가지고 기대보다 굉장히 선전을 못했지만 강용석 후보가 거의 경기도의 40개가 넘는 선거구에서 대부분 50%를 빼앗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강용석 후보가 얼마 되지 않는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 가운데 50표 정도를 다 뭐죠? 예, 김동영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쿡 집어서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방선거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소위 38 당대표 경선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해 줬냐. 예. 사람들이 바쁘고 그다음 뭐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관계없고 너무 오랫동안 지겹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번 2023년도 38 당대표 경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한 거 아닐까. 예. 현재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못을 그냥 박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인의 K-보팅에다가 당대표 경선을 맡긴 겁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그 문제를 처리해온 사기업이 있습니다. 한 3억 5천 정도 주면은 그 회사를 제끼고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관위 맡긴 겁니다. 그럼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 측에 협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협조를 얻었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경우든 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 문제를 서로가 금깁니다. 그거는 절대 받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3년도 38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한국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이 소위 선거에 손을 대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그냥 국힘당이 코를 끼인 겁니다. 동업자가 된 겁니다. 동업자가. 선거 사기에 관해서는. 동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 그래도 기대를 가진 겁니다. 응?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 것을 이분들이 해결해 줄 거다. 동업자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냥 그 투표를 넘긴 거는 그냥 동업을 하기로 그냥 결정한 겁니다. 예? 선거에 손을 대는 것을 동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은 없고 그럼 이제 한국 상황은 지금 어떠냐.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도 의협심이 있고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자라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제 선거를 그냥 항상 조작하는 그런 것이 일상화가 될 겁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 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제가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들 연결해가지고 말씀. 그러면 파이널 스테이지 최종적으로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 예. 미래일이고 누구도 미래일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지만 논리적 추론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측은 가능한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선거 부정 문제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들은 다 알 겁니다. 어떻게 선거를 요리해 왔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도가 되면은 국힘당의 수뇌부, 국힘당의 국회의원, 국힘당의 뭐 사무처 직원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씨 다 알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8 당대표 경선에서 동업자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에게 그냥 쉐기를 박은 겁니다. 우리들은 계속한다 이야기죠. 그런데 386 운동권들에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파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인들은 에? 그러니까 호지감은 국힘당을 웰빙 정당으로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탈취하고 이런 부분에 경쟁 대상자가 안 됩니다. 젊은 날부터 예, 그런 소위 그런 일에 익숙한 생업 자체가 그런 일에 익숙한 그런 운동권 선수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도 그렇고 총선도 이쪽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지금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2017년부터 해온 일을 보게 되면 그 동네하고 엄청나게 유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는 예, 국힘당이 코까지 끼었으니까 끽소리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처분에 결정되는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좀 세워주고 싶으면 마일드하게 조작을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뭡니까 그냥 패대기를 치고 싶으면 화끈하게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200석이니 뭐 107석이니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패배하거나 비등비등하거나 간신이거나 정도 내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는 2026년 대선입니다. 그때는 무자비하게 뭡니까 그 선수들이 제압을 하겠죠. 정권이 넘어갈 겁니다. 정권이. 그때 정권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상에 만사는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때가 있고 기회란 것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기회란 것은 아주 드물게 오는 거죠. 저희들은 바닥부터 뭡니까? 삶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인생에서 기회란 것이 얼마만큼 어렵게 오고 드물게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회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절박한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나. 그러나 예? 봉급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예, 유복한 집안에 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은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오래 가겠죠. 그게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0년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년 60년이 되더라도 예? 예를 들면 400석이면은 그 가운데 몇 석 정도는 뭐죠? 예, 부서일 것도 야당이 있어야 되니까. 예, 던져주겠죠. 그걸 다 먹고 살겠다고 저렇게 뭡니까? 예, 그냥 코에 끼는 짓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세하고 손잡습니다. 외세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겠죠.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 양반에게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24만, 23만 계속 떨어질 겁니다. 예. 그냥 이번에 생긴 이민청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민 문호를 뭡니까? 근사하게 명분을 세워가지고 늘리고 그 가운데 한족을 많이 포함시키면 그냥 접수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그게 모름은 약인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무슨 뭐 감투에 대한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를 미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저는 생사관이 명확하고 관직에 대한 관이 명확하고 자기 인생관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리를 청탁할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절대 아닙니다.
나는 누가 무슨 자리를 주더라도 그 자리를 뭡니까? 안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왜? 자기 세계가 명확하게 써 있기에. 그러니까 사심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심 없이.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약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연배 사람에 비해서 영혼이 굉장히 맑은 사람입니다. 왜? 사셔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 그냥 뭡니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될 겁니다. 체제는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 좌익화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포퓰리즘이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물건을 팔아 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야 개울이 길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교역국가가 좌경화의 길을 걸게 되면은 그 나라는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나 재정수지를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뭡니까? 예,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젊은 날부터 갈고 닦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선거가 단순히 누가 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 국가의 존망과 국민들의 뭡니까? 생명과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를 토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도둑놈들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도 뭐죠?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저는 아주 쿨하죠. 네. 대체로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정이 강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칼같이 잘라내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2023년도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힘당의 수뇌부하고 현재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선관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코를 끼인 겁니다. 동업자가 된 겁니다.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 결정을 국힘당의 수뇌부가 내렸고 최종적인 책임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려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국힘당은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그 날고 기는 선거와 관련된 노하우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학생하고 초등생 정도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은 예, 586 운동권들이 주도하는 친중 좌파적인 그런 노선을 따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예, 상당히 뭡니까? 연구화 되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문정권 봤지 않습니까? 5년 만에 나라를 어떻게 그냥 해체하는지. 예. 그 정권을 잡게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선거를 다 장악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죠? 예. 이런 방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안 하겠지만. 예, 이런 방송도 할 수 없고. 이런 방송하면 뭡니까? 예. 탄압하니까 다 두더디처럼 다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골로 가든 말든 관계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익이 워낙 강하고 지리기 때문에 그 이익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다 두더지가 됐지 않습니까? 종교인도 두더지, 지식인도 두더지, 예? 정치인도 두더지, 시민들도 두더지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뭐죠?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도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뭡니까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고 당신이 비용을 치르지만 나는 꽃값만 먹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때 그렇기 때문에 외침을 당하면 저는 우크라이나 같이 총 들고 이렇게 못 싸울 거라고 봅니다. 화전파하고 주전파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화전파가 여러분들 이길 겁니다. 주전파보다. 그래서 난 러시아 사람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내부 문제가 있지만 참 특별하게 보는 겁니다. 한국은 그렇게 못합니다. 나라가 그래도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내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뭐죠 보존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국민들은 총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젊은 날부터 책을 쓰고 여러분들 그렇게 강연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체제의 전환기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독서를 했죠.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야기죠. 내가 홍콩에 살았으면 있죠. 홍콩에 살았으면 1997년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넘길 때 떴을 겁니다. 그런 큰 이런 변화는 견디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소화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과대망상도 아니고 과도한 여러분 걱정도 아니고 사심이 여러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본능적인 애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모국어를 쓰고 피부 색깔이 갖고 여러분들 뭐죠?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되면은 예? 이웃들이 이렇게 자영업이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뭐죠?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거 문제로 단순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삶과 자식들의 삶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못 지켜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래전에 여러분들 한성 감옥을 여러분 탈출해 가지고 왕실의 여러분들 그런 밀명을 받들어서 미국을 떠났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여러분들 미주 공사가 김윤정 씨였을 겁니다. 자제분이 굉장히 많았고 큰 아들이 프랭크란 사람이죠. 유펜을 나와가 나중에 한국에서 영자제 아마 편집장을 지내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 김윤정 씨한테 여러분들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왕실의 밀명을 받아서 조미수호 상호통상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개입해 가지고 일본을 좀 막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예? 주미공사와 함께 대통령을 아련하도록 그렇게 부탁하는데 주미공사 계속 여러분들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마침 공사관을 방문했을 때 큰아들인 프랭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죠. 김윤정 그 프랭크란 친구한테 이야기하자면 너가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굉장히 고생을 할 거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 소위 선거를 지키는 문제가 예, 이게 몇몇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고 사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저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한 하고 그것을 최종 정리해서 알리기 위해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를 지금 이제 출간해가지고 예, 이 지금 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건이 4월 1일 날 총선을 다룬 예,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5건 6건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이 좌파 교육감이 교육 현장을 어떻게 장악했나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나 참 이번에 2023년도 38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그동안 우려했던 바대로 예 그냥 국힘당이 동업자의 길로 달려가게 된 막 그런 부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참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나라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뭐 좀 많이 낮아진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그 양반이 우리 한게 해결해 줄 거다. 뭐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미 이번 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하시게 되면은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예. 이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예. 참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가버렸는지 예.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옳은 것을 이렇게 잃어버렸는지 예. 그리고 옳은 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놓쳤을 때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를 본인들이 그렇게 감지를 못하는지 예. 그런 거를 보면은 한국인들이 참 많이 변했다. 예.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한국인들하고 문정권 5년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희한한 것은 그 친구들이 참 대단합니다. 예. 그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뭐죠? 공략한 거죠. 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단점과 약점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골에 해당하는 그 선거를 그냥 장악을 한 겁니다. 그 작업을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특정 노동단체,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지역과 굉장히 강하게 이 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번에 코가 끼었으니까 아마추어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마추어들 이야기를. 예, 오랫동안 형아우하던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예, 총선도 그냥 만들 거고 대선도 만들 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그러니까 뭐 신문들이 지금 뭡니까 무슨 뭐 김기현이 몇 프로 받았다 황교안이 몇 프로 받았다 저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그 이면을 보려고 하는 시민들이 적은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제공하는 그 통찰력이 뭐 100% 맞는다는 확신을 할 수 없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든지 전망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뭐 아이들 세대의 미래 준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부모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한테 아이들 낳아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가오는 그런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저도 사실 이런 게 안 보이고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시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괜히 뭡니까? 예? 괜히 이? 여기 여러분들 저 박주현 변호사가 예? 박주현 변호사가 이런 자료를 제공했으니까 사람이 호기심이 있으니까 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 예? 여기다가 박주현 변호사 또 밖에다가 투표자 수 끝자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푸른색 쪽, 뭐 붉은색 편, 노란색 편을 꺼놔니까 내가 자세히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될 건데 그걸 보니까 이 친구들이 숫자를 다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예? 이걸 또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빼놨지 않습니까? 이 방송 웬만하면 그냥 예, 중간에 좀 뭐 그거 하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거를 메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참 돈 버는 사람들 관심이 없겠죠. 그래도 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혼전신에 그냥 도둑놈들인 겁니다. 윗선, 거짓, 조작. 예. 그게 이제 상부질서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온 전신이 그냥 해먹는 쪽으로 가겠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